네, 오랜만에 다시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벤트 루프랑 테트리스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요. 테트리스 하기 전에 예, 그 자바스크립트 개념 중 중요한 것중 하나인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테트리스가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어서 한 강의를 좀 미루고 예, 원래 13강인데 이걸 14강으로 미루고 13강에 좀 쉬운 게임을 따로 하나 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트리스 코드 아마 생방송으로 보셨던 분들은 엄청 복잡했다는 거 아실 텐데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비동기 때문에. 특히 이 테트리스는 틱이라고 해서 그 예, 셋 인터벌로 2초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벤트 루프를 제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 루프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 이셋 인터벌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코드들에 대한 동작을 좀 알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이벤트 루프 설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 유튜브 강좌에 있듯이 그 호출 스택은 배웠었죠? 호출 스택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function a 호출 스택이 함수가 호출되는 게 스택처럼 스택은 그 LIFO 구조 마지막에 후입 선출 구조라 해서 나중에 그 했던 게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C를 호출하고 C 안에서 B가 호출되고 B 안에선 A가 네 이렇게 됐을 때그 함수의 실행 순서를 맞춰보는 그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스택을 하나 그리고 함수가 호출된 순서에 따라서 여기 호출된 순서에 따라 이렇게 스택의 밑에부터 하나씩 채워 넣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C, 얘가 C, 그리고 그 다음에 C가 호출되면 여기 B, 여기 B도 이제 호출되죠. 여기 B도 호출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음에 B가 이렇게 쌓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A. B에서 A를 호출하니까 A가 이렇게 호출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은 이 반대로 A가 이렇게 호출됐잖아요, 여기서. A가 여기서 호출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 실행이 이렇게 이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이 실행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이 끝났으면 여기서 이렇게 호출 스택에서 지워지죠. 실행 다 끝난 애들은 호출 스택에서 지워지고 여기 B도 A가 끝났으면 여기 중괄호 끝 여기에 도달하게 돼서 B도 끝나고 마지막에 C도 마지막에 B까지 끝났으니까 C도 마지막 중괄호에 걸려서 C도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호출 스택이 비워지고 모든 실행이 마무리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예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호출 스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제일 간단한 게그 setTimeout 같은 거. 제가 예시로 이거 많이 들었었는데, 제 노드 교과서의 예시이기도 해요. 3000. 아, 근데, 책 말고, 좀 와닿는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set 인터벌을 했으니까. set 인터벌. 예시도 좀 뭔가 실전적인 예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죠, 지금. 테트리스 코드의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실행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set 인터벌. set 인터벌 이렇게 했으니까 도형. 여기서 set 인터벌이라는 함수가 실행에 호출됐으니까 호출 스택에 들어가겠죠. set 인터벌. set 인터벌이 들어가고 네. 호출 끝났죠? 예. 네.
이거 set interval 여기서 호출 됐겠죠? 호출되고 이렇게 끝나요. 아, 여기 그 메모장, 아, 그 이거 안 보이실 거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죠. 그말좀 해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 2초마다 틱이란 애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set interval이 2초마다 이 틱이란 애를 실행해 주는 애인데, 이 틱이란 애가 이 호출 스택에 어딘가에 저장될 곳이 없어요. 저희는 set interval만 이렇게 호출을 했지, 이 틱과 이 2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갖고 있지 않죠. 이때 나오는 개념이 이벤트 루프예요. 이벤트 루프에서 여기 도형을 한번 그려보죠. 호출 스택을 이제 좀 작게 그리고 이거 백그라운드라고 하나 있어요. 백그라운드는 메모리 상에 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 상이나 아니면 엔진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코딩하는 쪽은 다이 호출 스택 이런 쪽이고, 이거는 알아서 돌아가는 쪽. 예. 저희가 관여하기 힘든 쪽. 저희가 막 여기 한번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자, 텍스트도 적어요. 호출 스택. 아, 정확히 백그라운드는 아니고 이름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런타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그냥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시 이 백그라운드까지 해놓고 한번 볼게요. set interval을 하면 여기서 네, set interval을 하면 여기서 set interval 이렇게 들어갔다가 set interval이란 함수 이렇게 들어갔다가요. 이때 tick이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죠. tick2000. tick2000이 백그라운드에 저장이 돼요. 호출 스택에는 저장될 공간이 없고 tick2초마다 이렇게 저장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얘가 실행 끝났으니까 지워지겠죠.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tick2초마다 하면서 이 tick이라는 함수를 2초마다 그 호출 스택에 다시 넣어주거든요. 그래야 호출 스택에 넣어져야 실행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여기에서 순서를 정해주는 그 친구가 한명더 있어요. 이렇게 잠깐 내놓고 이 백그라운드에 여러 개의 작업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뭐 이벤트 리스너, 그다음에 뭐 프로미스, 그다음에 뭐 노드에서는 뭐 넥스틱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다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 콜백 함수가 실행되고, 뭐 프로미스는 안 배웠지만 프로미스랑 넥스틱은 안 배웠지만 이런 것들도 자꾸 뭔가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 백그라운드에서 호출 스택으로 서로 내 콜백 함수 먼저 처리해줘 이렇게 하면서 함수들을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막 보내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이 백그라운드에서 올라오는 콜백 함수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그런 게어 정해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고요.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걔가 뭐냐? 걔가 바로 이벤트 루프예요.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고 네, 이렇게요. 무한 루프처럼 돈다고 해서 이벤트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네. 저희는 이 부분 없죠. 예. 얘네들 없죠. 저희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제 틱, 2초마다 틱을 보내주거든요. 틱을 백그라운드가 2초마다 틱 실행해줘 하면서 보내는데 바로 호출 스택으로 안 보내고 태스크 큐로 보내요. 태스크 큐. 태스크 큐로 보내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틱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그 호출 스택은 뭘 하냐? 아, 이벤트 루프는 뭘 하냐? 이벤트 루프 이름도 적어 놓을게요. 이벤트 루프는 네, 호출 스택이 이렇게 비어져 있잖아요. 비어져 있으면 태스크 큐에서 이렇게 함수를 꺼내요. 함수를 꺼내서 호출 스택으로 올려줘요. 호출 스택에 올라가면 실행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실행이 되고, 네, 2초 후에 다시 백그라운드에서 태스크 큐로 보내겠죠. 2초마다 실행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벤트 루프가 또, 나 호출 스택 비어 있어 하면서 딱 올리고, 여기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 2초 후에 또 이렇게 태스크 큐로 들어가고, 이벤트 루프가 올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를 알면 그 비동기 작업에 대한 모든 그 순서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좀 복잡한 거를 예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좀 복잡한 예제가 있어야 그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전에 태스크 큐가 이게 실제 제가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그려놨지만 실제로 태스크 큐는 그러니까 여기 도형 태스크 큐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태스크 큐가 여러 개라서 그이 백그라운드에서 그 오는 함수들 있죠. 백그라운드에서 태스크 큐로 그 콜백 함수들이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어떤 애는 여기 들어가고 어떤 애는 여기 들어가고 어떤 애는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콜백 함수에 따라서 태스크 큐에 다른 태스크 큐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벤트 루프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역할. 그냥 태스크 큐가 하나라면 이벤트 루프는 사실 별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태스크 큐에 있는 애들 순차적으로 하나씩 꺼내주고 그게 일이 다인데 실제로 이벤트 루프는 이 태스크 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걔네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 높은 애들은 더 콜백 함수 더 먼저 올려 보내주고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까지는 사실 이 태스크 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몰라도 되긴 하거든요. 한세 가지 정도로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아직은 안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저희는 하나만 있어도 설명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좀 복잡한 예제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좀 펑션 호출 스택과 백그라운드 좀 섞여져 있는 예제.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잘못 만들면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A가 실행됐죠. A가 실행. 그냥 네모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이름만 쓸게요. A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A가 그 호출이 되면 그 안에서 set interval이 호출되죠. 또 여기서 set interval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et interval은 뭘 하냐? 이거 백그라운드에 B 2초마다 이렇게 보내요. 백그라운드에 보내요. 이런 거를. 호출한 게 아니죠. B는 이 뒤에 이거 호출 표시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B는 호출 표시 안 붙어 있으니까 얘는 예, 다르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보내는 거고. 네. 이러면 이제 set interval 끝나죠. 할일다 했고. 여기서
A도 할일다 했죠. 이제 2초마다 B가 이렇게 들어가요. B가 여기에 2초가 지나면 백그라운드에서 태스크 큐로 B가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벤트 루프는 호출 스택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전달된 B를 전달된 B를 얘는 지우고 얘를 여기로 올려요. 호출 스택으로 올려요. 그러면 여기 호출 스택에 올라온 애는 이제 다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B를 실행하면 setTimeout. 예, setTimeout이 실행되고 setTimeout은 이거 C3000. 이거 C는 호출된 게 아니죠. 이런 애들은 그거 백그라운드에 보내요. 3초 후에. 3초 후에로요. 그 다음에 이제 setTimeout 끝났고 B도 끝났죠. 그래서 얘네들 지워지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얘는 2초마다니까 2초마다 해서 이렇게 다시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B. 지금 4초 지난 상황이에요. 대충. 4초 지난 상황에서 B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또 실행되고 이거. 여기에 또 다시 C 3초 후에. 3초인데 정확히는 6초 후에가 되겠죠. 그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시간이 0초라고 치면, 예, 첫 번째 C는 3초 후에고, 두 번째 C는 시작 시간으로부터 6초 후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아, 6초가 아니라? 6초가 아니라 5초네요, 5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B가 2초마다 실행이 되는데, setTimeout은 그 2초로부터 3초 뒤에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초 후에, 이제 그 3초 후에가 실행되면, 얘 지워지고, C가 여기. C가 여기로 갔다가, 태스크 큐는 또 여기로. 그 다음에 C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헬로가 실행되고, 이렇게 헬로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헬로 실행되고 C 실행 끝나고 이렇게 되면서 뭐 얘도 뭐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얘는 계속 C 이렇게 실행시켜 줄 거고, 이렇게 그 지금은 무한 반복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동기 함수들도 다 순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네 셋만 딱 그려보면 돼요. 나중 가면 태스크 큐가 막 여러 개를 동시에 그려야 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셋만 그려보면 거의 모든 비동기 코드를 다 이걸로 그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테트리스 코드 설명하기 전에 테트리스보다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자바스크립트 못해요. 이거를 모르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벤트 루프는, 호출 스택, 그 다음에 태스크 큐, 이벤트 루프는 꼭 알아두세요.